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 응앙 부를 것이다. 이 시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편안히 이 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먼저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답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좋다라는 것도 좋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좋고. 저는요 여기 보면은 나타샤라는 이름이 네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의 맞네요. 그리고 네,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백석의 그 이거죠, 그러니까 에조틱하다는 거, 이거조틱하다는 그게 이 나타샤라는 단어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 연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네. 당나귀라는데 흰 당나귀라는 게 굉장히 드문 건데 이게 상징하는 게 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이제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윤동주 문학과 백석 문학에는 이 자연물과 인간이 하나가 된 세상.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떤 자연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누리예요. 우리는 작은 누리이고 우주 안에서 큰 누리와 함께 되어 있는 생태주의 사상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볼 때 이 제목 있잖아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모닥불, 그 열거법의 마술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뭐 기가 막힙니다. 열거법의 종류 보면 그것이 이제 잘 드러난 예가 모닥불인데 이렇게 와와와로 연결시키는 거. 근데 나를 딱 냈어요. 나를 딱 내놓고 그다음에 나타샤를 했는데 나타샤가 뭘까요? 이 나타샤라는 제목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평안북도 정주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자주 볼 수 있는 그 지역에서는 나타샤라는 이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1년 첫 행에서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주목됩니다. 가난한 나와 아름다운 나타샤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처럼 대비됩니다. 자, 여기 나타샤가 누구일까요? 자야에서는 당연히 이 나타샤는 나라고 그러는데 아유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사실이 누군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백석은 미르시키가 쓴 조이스와 에란 문학을 번역하고 체오프 문학을 번역 소개하기도 했어요. 나타샤는 러시아 문학을 공부했던 백석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러시아 문학 작품을 북한에서 계속 번역했죠. 백석은 러시아어를 배워서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을 백석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먼저 번역했잖아요. 러시아 문학에 대한 친화성이 굉장히 깊어서 나타샤라는 인물이 여러분 전쟁과 평화에 나오지만 이국적이고 얘기해 주신 이그조티즘. 이그조티즘이 아니라 정확히
요즘 말로 하면 액처티시즘 있죠. 액처티시즘. 근데 그거를 일본 표기로 쓴 거예요. 이그조티즘이라고. 이그조티시즘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마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를 또 빼먹은 거죠. 이그조티시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즘 발음으로 하면 액처티시즘이에요. 액처티시즘. 그런 이국주의적 성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처음부터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갑자기 네네. 나타샤를 사랑해서 눈이 내린다 하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또 뭐 계속 뭐 해서 눈이 내린다 하는데 그거랑 날씨가 상관이 없는데 네네. 예, 네, 계속 눈 얘기를 하니까 예.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웃겨요.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말도 안 돼요. 사랑하면 눈이 내려. 아, 사랑해? 그럼 막 눈이 내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학은 진실의 언어고 과학은 사실의 언어로 쓴다. 과학은 그냥 사실의 언어로 썼지만 문학은 진실의 언어로 써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시는 무의식과 욕망의 언어로 쓴다. 시는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눈이 내린다. 이런 그 맞지 않는 엇박자가 나오는 거죠. 독자적인 발상이죠. 과학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욕망을 쓰는 거예요. 신은 욕망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이 꿈의 세계는 지붕이 거꾸로 있기도 하고 오토바이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시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도 눈이 푹푹 내린다. 이게 가능한 세계가 시의 세계예요. 이연 한번 또 읽어보세요. 요거 요거. 산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천둥이 막 우르릉 우르릉 막 그러니까 국화꽃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국화꽃이 자라나. 자 이런 게 그의 꿈의 세계가 이제 시의 세계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 거예요. 이게 시에선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예.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우리 집에는. 예. 애기의 새벽. 네. 윤동주. 우리 집에는 닭도 없단다. 다만 애기가 젖달라 울어서 새벽이 된다. 우리 집에는 시계도 없단다. 다만 애기가 젖달라 보채어 새벽이 된다. 이거 말이 돼요? 과학적으로는? 아, 애기가 막 보채면 새벽이 돼요. 어? 그리고 애기가 젖달라고 울면 또 새벽이 돼요. 이게 아니죠,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새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시의 세계예요. 시는 욕망을 쓰는 것이고, 시는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꿈의 세계, 욕망의 세계를 쓰는 거예요.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내린다. 사랑해서 눈이 내린다. 이것은 시의 표현 방식이다. 눈이 어떤 의미인지 눈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 눈.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평양 지역에 평양에 있던 교회죠. 여자분들 다 이거 보이세요 지금? 여자분들 네, 두 분 보입니다. 예, 여기 보세요. 머리에 다 이렇게 썼죠. 윤동주와 이 백석 씨에 나오는 흰색. 흰색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하얗게 하고 다녔다? 아닙니다. 천을요. 천을 만들면은 우리 지금 계량 한복색 있죠? 누런색. 그게 만들어져요. 누런색이 되고 한복을 손으로 만들 때도 굉장히 손이 많이 들어가죠. 흰색으로 보관한다는 게 뻣뻣하게 풀을 놔주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흰색을 쓴 건 굉장히 맵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 씨 슬픈 족속에 보면 흰색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흰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민족의 상식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스타일의 한식이. 그래서 여러분 이태준 소설에 폐강냉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폐강냉이라는 소설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걸 못 입게요, 흰색을. 그다음에 김사령의 풀이 깊다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요, 흰색 못 입게 하려고 역 앞에서 검은 먹으로 흰색 옷 입은 사람들 이거 튕겨가지고 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흰색을 못 입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북방 정서예요. 이 사람들은 이 남방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리
이 사람들이 흰색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시사철을 흰색에서 사는 거죠. 순수함의 상징이죠. 흰색이라는 건 정말 순수한 상징이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렇지만 나타샤하고 나는요 순수하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흰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는 색깔이었고 또 민족의 색깔이기도 하지만 세 번째는 북방 정서예요. 사시사철을 흰색에서 사는 거죠. 아주 순결의 상식이기도 하네요. 순결한 색깔. 여기가 참 아름다워요. 이연이. 나타샤를 사랑하고 누는 날이고 나는 홀로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그 다음에 이어져요.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그죠? 요런 게 참 좋죠. 탁 이어서 나타샤와 나는 푹푹 쌓이는 흰 당나귀가 나오네. 당나귀가 흰 당나귀가 있나?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로 살자. 출출이가 뭘까요? 출출이. 뭐예요? 너무 귀엽. 네, 너무 귀엽습니다. 예, 이게 한국형 북쪽에 있는 뱁새라는 새예요. 너무 예뻐요. 그죠? 그러니까 하얀 그 지금 배경 시가 지금 계속 하얀색이잖아요. 흰 당나귀가 가고 흰 눈이 내리고 근데 출출이가 또 울어. 흰색이. 아유, 이게 아니 눈 눈성인 줄 알았더니 요놈이 또 새야. 어? 출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마가리는 뭘까요? 마가리. 평안도 방언으로 오막사리를 뜻하는데 화자가 자신의 가난한 처지에 한숨을 쉬며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는 모습에 눈에 선하게 떠오르죠. 마가리. 함경남도도 마가리인데 오막사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강원도에서 마가리라고 써요. 마가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 지역에 이쪽 이 산맥 이쪽 지역이 함경도와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마가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출출이가 우는 하얀 새가 우는 그 오두막집으로 가자. 지금 그런 거예요. 마가리로 가서 살자는 말은 다소 낭만적 혹은 도피적으로 읽힙니다. 흰 당나귀는 백석과 윤동주가 모두 좋아하던 프란시스 잠시에 자주 나오는 동물이기도 해요. 당나귀는요 정말 이 눈 많은 지역에 당나귀가 많아요. 이 미끄러지지 않고 얘가 운반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변이나 장충 가면 하얼빈 가면 당나귀 진짜 많습니다. 그냥 당나귀가 아니라 흰 당나귀라고 흰을 강조한 것이 중요합니다. 흰 눈이 내리는 산골에 흰 당나귀를 타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의 마가리에서 살자는 표현도 능동성을 보여줍니다.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사를 생각하고 나타사는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네, 이거 참 대단하죠. 눈은 푹푹 내리고 근데 이 의성어를 이렇게 넣잖아요. 이 의성어 넣는 건 그 다음에 것이다. 이 남발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남발한다고요. 눈은 날이고 나타샤는 아니 올리 없다. 꿈속에서 오죠. 이렇게 자꾸 바라면은 꿈속에서. 예, 이건 현실이 아닙니다. 근데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와 이야기한다. 이게 상상이죠. 진짜 아니죠. 그죠? 아니 올려 없다. 울을 것이다. 미래형이잖아요. 다 생각한다. 생각하는 거니까 상상의 세계예요. 아니 올리 없어요. 나타샤가. 이렇게 내가 바라는데 안 올 리가 없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이거요. 이 태도를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아큐정신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 저는 아직 기절하겠어요. 아직. 이걸 갖다가 아큐정전하고 제일 많이 비교해요. 이게 아큐 같은 태도래요. 아큐 같은 태도. 전혀 틀린 겁니다. 아큐정전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아큐정전 안 읽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습서에서도 제가 봤는데 루신의 아큐정전을 안 읽은 거예요. 이게 아큐정전인데요. 이걸 이제 저는 중국어로 읽었어요. 이렇게 제가 중국어로 읽을 때는 한 면을 단어를 찾아가지고 적어요. 그래서 한 면을 비워두죠. 이 아큐정전하고 구샹, 이 고향이란 소설이죠. 이런 책은 한 1년 걸려요. 천천히 읽으니까 책은 빨리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아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루신이 이 중국 사람 중에서 제일 나쁜 모습이 아큐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외면하고 여기저기서 그냥 나쁜 짓만 하는 그런 종족을 아큐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걸 루신이 이 정신을 중국에서 뽑아내야지 중국은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 그게 아큐 정신이에요. 아큐가 그런 인간이에요. 중국 사람들 아직도 아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전 세계에서 다 중국을 비판하고 그러는데 우리만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큐 정신이에요. 루신이 아큐를 비판하는 것은 아직도 중국 사람들에게 있는 그 헛멋, 겉멋. 이걸 루신이 본 거예요. 이걸 사라져야 된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직도 중국이라는 사회가 아큐의 사회라고요. 아큐의 사회. 이게 비슷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단독자의 세계예요. 아큐가 아니라 같이 해볼까요? 단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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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요. 단독자예요. 단 한 명 한 명. 여기 우리 30여 명이 있지만 다 한 명 한 명이 우주고 민주주의고 국가라고요. 국가는 이 단독자 한 명이라고요. 이 단독자는요.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국가보다도 크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말아라.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든 한번 볼게요. 이 국가라는 건 한 명 한 명 단독자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이지 귀족이나 왕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몇 명 떨어져 나가면 부서져 버려요. 우리 한 피 한 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스피노자가 신학과 정치론에서 썼죠. 우리란 단독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스피노자가 신학 성경을 해석하면서 인간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자유로운 인간이 가리켜야 된 거지 교회 노예로 만들고 목사의 노예로 만들고 이거 가짜 교회예요.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는 한 명 한 명을 우리를 교회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파시빌리티 가망성이 더 큰 거예요. 건물보다도 그 시멘트 건물은 전쟁 나면 한 번에 부서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기다 멀티튜드 다중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다중. 같이 해볼까요? 다중. 다중. 대중이 아니라 다중이라고요. 한 명 한 명이 깨달은 사람을 다중이라고 그래요. 다중으로서 awaken people. 깨달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multitude. 대중이 아니라. 자,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과는 더러워서 버린 것이다. 이거는 아큐의 태도예요. 단독자의 태도예요. 단독자의 태도예요. 단독자. 이건요. 이 생각은 백석시 전편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취지가 안 된 친구 있으면은 자식들 중에서 취지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이 구절을 주세요. 너가 그 회사보다 더 크다. 대학 떨어지면요. 야, 그 대학 널 놓쳤어. 바보 같은 대학 같으니 너가 그 대학보다 너가 더 큰데.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표현됩니다. 대단히 능동적인 단독자의 표현입니다. 절대 아큐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예, 단독자의 표현입니다. 자신 있게 나타샤는 아니 원리 없다고 판단하는 단독자예요. 나타샤가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조용히 와서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이거 바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내 옆에 와가지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변인의 삶을 자처하는 나의 태도에 나타샤도 동의합니다. 눈은 뚱뚱 날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를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오늘 밤이 좋아서 이래서 시를 잘 쓰는 거야. 백석이 이래서 시를 잘 쓴다고 그러는 거야. 백석은요 마지막 가서 모닥불도 그렇죠. 목눈발이 발이라는 단어로 확 묶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선 흰 당나귀로 딱 묶어버려. 흰 당나귀 이게 뭘까요? 이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이 뭐죠? 내 감정을 드러낸 거. 산유화예요. 산유화. 꽃. 그렇죠? 산유화라는 제목이죠. 이 독자와 나는 자기동일해야지 감동이 일어나요. 감동이라는 것은 이 시인의 마음과 시 안에 있는 화자,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을 공감할 때 스파크가 팍 일어나요. 아하! 이 얘기구나!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산유화, 꽃을 김소울은 쓰면서 내 마음이 산유 같은 거예요. 저만치 홀로 피어있네. 이야, 저만치 홀로 피어있네. 이건 죽여주는 거죠. 예? 저만치 홀로 피어있네. 자유로운 거예요. 혼자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혼자 있으니까. 객관적 상관물을 누가 얘기했냐면 T.S. Eliot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The only way, only way of expressing emotion.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의 방법은 in the form of art. 예술이라는 형태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의 방법은 is by finding an objective collective. 이게 뭐냐면 객관적 상관물을 제시하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을. 산유화를 제시한다든지 김춘수처럼 꽃을 제시한다든지 여기에서는 얘잖아 얘. 이 흰 당나귀. 그 다음에 출출이. 이런 것들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어? 그 다음에 이건 어쩌면 어세팅인데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려면 어세팅, 오브젝트, 어떤 사물들을 갖다 이렇게 세트로 내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흰 당나귀죠. 어시츄에이션, 어떤 사건이 될 수 있어. 어떤 사건, 시츄에이션. 그것도 그러니까 사물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chain of event, 사건의 연속 which shall be a formula of a particular emotion. 어떤 특별한 감정을 일으키는 어떤 요소들, 그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흰 당나귀는 오늘 밤이 좋아서 응응응 울 것이다. 나의 마음과 독자의 마음을 어디다 모았어요? 흰 당나귀에 모은 거예요. 흰 당나귀가 너무 좋아가지고 얘는 사실 관계도 없는 애인데 얘한테 응응응 좋아서 울을 것이라고 이렇게 쓴 거죠.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상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상상이라는 거죠. 오늘 밤에도 응앙응앙 우는 흰 당나귀는 나와 나타샤의 사랑을 응원하는 존재입니다. 응앙응앙이라는 의성어는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면서 주변인을 자처하는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는 축복성으로 읽힙니다. 가난한 내가 나타샤를 사랑하고 눈이 푹푹 나리듯 나타샤를 사랑하고 세상을 버리는 자세, 게다가 당나귀까지도 응앙응앙 축복하는 낙관적인 능동성을 보여주는 자세.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시고. 네. 교수님. 네. 아, 제가 여기 그 백석의 시를 한 5년 전에 네. 알게 됐거든요. 처음으로요. 네. 그때 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읽고 아, 왜니 이제서 이 시를 알게 됐나, 학창 시절은 왜 못 접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오히려 요즘의 시보다서 더 저한테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예, 요즘에 필사를 하면서 오늘 더 깊이 알게 되면서 네. 제가 특히 이 산골에 가는 것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다. 이 네. 부분에서는 이때껏 읽었던 시에서 갖지 못하는 네. 그런 아주 충격적이다 할 정도로 아 어떻게 이렇게 멋진 시가 있을까? 예, 이 시를 왜 빨리 접할 수 없었나?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더 아니까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네. 선우사에서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고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흰밥도 가재미도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 무슨 말이 알겠죠? 이게 생태계랑 같이 있는 거예요. 힘, 곤종생의 세계 같은 거예요. 쥐하고 토끼하고 놀면은 배부른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 주고 살았대잖아요. 곤종생 선생님. 한 달에 5만 원. 가재미하고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굴종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이런 세계관들. 여기 있잖아요. 가물의 기락. 이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입니다. 자,
이 돈이 없어요, 백석이. 돈이 없어서 가무락 조개가 나와 있는 뒷간거리에 길거리에 빚을 얻으러 나왔어요. 근데 빚을 얻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가무래기도 나도 모두 추워요. 추운 날인데 가무래기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가무래기가 내 친구예요. 추운 거리에 그도 추운 능당. 능당이 잘못 나온 거예요. 응달을 인쇄할 때 잘못 나와서 응달 쪽에 걸어가면서 내 마음도 우쭐댄다. 그 무슨 기쁨에 우쭐댄다. 이 추운 세상의 한 구석에 맑고 가난한 친구가 하나 있어서. 이게 가무래기예요. 조개 가무래기. 근데 내가 이렇게 추운 것을 지나온 길을 얼마나 기뻐하며 낙단하고 그지런히 손깍지 벽이하고 누워서 이 가무래기가 누워가지고 이 못된 놈의 세상을 크게 크게 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석 시인하고 자야하고 이렇게 그 뒷얘기만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낭만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백석 시인의 그 인생이라든지 시의 그 뒷배경이 그랬는데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그 시 겉보기 시와는 달리 그 내면에 감춰진 좀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시를 이해하는 데 좀 더 깊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윤동주하고 백석의 그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연관성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거의 동전이 양면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비슷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지만은 좀 이렇게 뭐 시가 이렇게 관통하는 뭐 이미지라든지 의미 같은 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돼서 예 좋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조금 이렇게 새롭게 교수님이 좀 이렇게 다 그 접근해가지고 해주는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좀 좋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 네. 그 백숙 씨가 어떻게 보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쉬울 수도 쉽게 이야기하다 그럼 쉬울 수도 있지만은 저는 좀 굉장히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네. 어려웠었는데 그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사이드 배경을 좀 많이 알고 나니까 그걸 네.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하라는 격려를 알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